현대인의 식욕을 자극하는 유혹의 맛, 달고 짠 음식들.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과 심혈관 질환의 주범이 되는 것이 설탕, 소금인데요. 한국인은 권장 섭취량의 3배 이상을 섭취하고 있다고요? 줄여야 산다. 건강을 위해 줄여야 한다는 건 알지만 달고 짜게 먹는 나쁜 입맛을 바꾸기란 쉽지 않은데요. 오늘 이 시간 인제대의대 가정의학과 김규남 교수, 조선대 생명화학 고분자공학과 신현재 교수, 정혜윤 요리연구가와 함께 달고 짜게 먹는 입맛에서 벗어나는 방법과 똑똑한 소금 설탕 섭취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6년 전통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맵고 짜고 단 음식을 참 좋아하는데요. 네. 특히나 요즘은 뭐 달면서도 짜고 짜면서도 매운 단짠단짠이 유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런 단짠단짠 음식들은 아무리 먹어서 배가 불러도 한정없이 들어간다는 게 이제 마법 같은 되죠. 일이 좀 벌어지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면은 우리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그래서 달고 짠맛을 가리켜서 뭐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까지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알죠. 알면서도 달면 맛있고 짜면 예. 맛있고 달면서 짜면 더 맛있는 걸 어떡해요. 그래서 정말 한번 먹으면 끊기가 힘들고 네. 심지어는 끊으려다 보면 금단 증상까지 나타난다. 이렇게까지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줄이고 싶었는데 평소에 줄이지 못했던 소금과 설탕 왜 안 좋은지 또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오늘 내용 준비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자 혹은 티벗으로 참여해주세요. 아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주 보신 분들은 설탕과 소금의 과도한 섭취가 건강에 나쁩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요즘 단짠단짠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 이렇게 단맛과 짠맛을 동시에 즐기게 되면 건강도 두 배로 나빠지지 않나 이런 궁금증이 먼저 들어요. 두 배가 아니고 세 배, 네 배 나빠지겠죠. 그래요? 사실은 이제 참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이제 달고 짠 음식을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단맛, 즉 당분과 짠맛, 나트륨의 섭취가 이제 과다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밥을 또 많이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칼로리 섭취가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초래하게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중독을 일으킨다는 것이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 레몬 생각하면은 갑자기 막 침이 고이시죠. 네. 딱 신맛을 봐서 생각을 하니까 우리 뇌에서는 아, 좀 침을 고이게 하는 건데 결국 우리가 맛이라고 하는 게 혀를 통해서 뇌로 거쳐서 학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맛에 대해서 자꾸 달고 짠맛에 노출되다 보면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네. 그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면 즉 차단하게 되면 괜히 막 기분이 우울해지고 불쾌해지고 짜증이 나고 그걸 먹어야만 기분이 풀리는 그런 중독 현상. 즉 매우거나 짠 음식을 먹다 보면 더 짜게 먹게 되고 더 맵게 먹으려고 하시죠. 예. 그러다가 또 짜게 먹으니까 또 그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또 밥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악순환이 되는 거고 결국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결국은 설탕과 소금을 좀 과다하게 섭취하신 분들은 조금 이번 기회에 줄이셔서 좀 더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는 길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이 말씀.